예, 안녕하세요. 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장 정준화라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공모사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총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해온 과정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짧게 설명을 드려도 될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공모사업은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3월 현장 업무보고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라는 안을 만들었고요. 현지 홈페이지에 그 안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원 사업의 공고안이 확정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개편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사전에 의견을 듣기 위함인데요. 현재 세 가지 루트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 또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사업별 분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청회가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다음 주까지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나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홈페이지로 주신 의견들, 라운드 테이블에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 수정안을 반영한 내년도 공모 계획을 최종안을 만들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 안이 9월 22일 날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9월 25일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4년도 문예진흥 사업 공모안과 설명회가 9월 25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 말씀드렸던 연초에 현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뭐 너무 많은 의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종합하는 건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의견을 한 문장으로 종합하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사업.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하면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 문예진흥기업 사업의 사업 구조는 너무 복잡하고, 내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는 없고, 그리고 각각의 사업마다 목적에 따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 구조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현장에서 주신 의견 말고도 실제로 지원을 하는 저희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니즈는 보통 단연도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 사업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해가 지나가면 그 사업의 우수한 성과물들이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우수한 창작물들이 다음 단계로 계속 발전을 하고 계속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니즈가 이번 지원 사업 구조 개편을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큰 동력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개편 방향입니다. 첫째, 사업 구조는 단순하면서 수용의 폭은 확대한다.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저희 공모 사업의 개수는 총 44개입니다. 사업이 너무 좀 다종다기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사한 사업은 통합 일원화해서 11개 사업으로 단순화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 그러니까 지원받던 내용이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신청을 할수 없거나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창작 영역, 그 정책 영역, 오늘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사업 특성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지원 사업을 재구조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술 현장 자율성 지속성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 개선.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창작 주체라는 사업을 신설을 해서 예술가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창작하실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였고요. 단순하게 지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킹,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원 사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지금 그 지원 사업 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 심의원 후보단을 전문성, 현장성, 공정성의 세 가지 기준으로 새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인데요.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공통되는 사안인데요. 이 부분은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좀 올해 많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지원 신청하실 때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미정산, 미반납, 부정수급처럼
보조사업자의 의무가 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 및 선정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정수급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향후에도 감점을 적용해서 성실하게 지원 사업을 수행하시는 대다수의 그 예술 창작자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중 선정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건수에 대한 제약은 없었고요. 총액 3억 원이 이제 지원금의 제한이었는데 아무래도 특정 단체, 특정 개인에게 지원금이 편중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대 3건까지 선정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창작 주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창작 주체로 지원을 받으시게 되면 창작의 과정이나 창작 산실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시도록 하고자 하고요. 청년 예술가의 경우에도 청년 예술가를 한정으로 한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다른 사업에는 동시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창작 영역하고 정책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작 영역의 목적은 예술가들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이고요.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제교류, 일자리, 청년 예술가, 향유 사업입니다. 창작 영역에는 기존에 23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23개 사업은 9개 사업으로 단순화하였고요. 정책 영역의 21개 사업은 8개 사업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창작 영역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지원 사업은 문학임 문학, 시각임 시각, 공연은 공연 각 사업마다 다른 형태, 다른 목적을 가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창작의 관점에서 세 가지 단계별 지원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작의 과정입니다. 이미 작년에도 새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사업인데 어떤 작품의 발표 전 단계에서 소름이 말한 리서치 기반의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바뀌는 점은 기존에 이제 창작자들이 창작의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 신청하실 수 있었는데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뭐 기획자, 스텝, 다양한 창작의 주체들이 그 소위 말하는 오픈트랙의 형태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창작산실입니다. 창작산실이 흔히 생각하시는 기존의 문예진흥 기금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해, 그러니까 다음 해가 되겠죠. 어떤 창작의 결과물, 공연이나 전시를 발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창작 주체입니다. 창작 주체는 이미 각 분야에서 그 예술적인 역량을 인정을 받으신 창작 주체들, 뭐 개인, 단체, 공간 다 해당이 될 텐데요. 그분들은 본인들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3년 동안 자유롭게 창작을 하실 수 있도록 3년 동안 단연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정책 영역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각 부서의 사업 부서장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국제교류 사업은 기존에는 아웃바운드 형태의 지원 사업,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형태의 사업에 경비를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예술 인력은 기존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쪽이 제일 그 중복 으로 선정되시는 경우가 많은 사업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 연수단원, 인턴, 전문 인력 모두 그 영역은 유지하되 보통 선정되는 단체들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좀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나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물론 세 가지 영역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청년 예술가 사업은 플랫폼 기반의 예비 예술인 사업하고 기존의 생애 첫 지원과 아카데미에 해당하는 청년 예술가 도약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향유 분야의 신한 예술 여행, 어린이 청소년 대상에 특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요 의견들입니다. 그 한국 거주 외국 국적의 예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 국회 예결위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예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계속 검토를 진행 중이고요. 예술 현장과의 숙의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공공예술 예술기술융합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은 저희도 매우 애석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지점인데 이번 그 사업구조 개편과는 무관하게 예산심의 반영에서 좀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예술과 기술은 다원예술 분야에서 지원 신청 수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미정산 사업은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정산은 사업 종료 후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종료되지 않은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하고 계신 사업, 2023년도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 설명회의 경우는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사업 개편에 빠듯한 일정상 지역에서 설명회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명회는 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의위원을 새로 개편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뭐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심의에 참여하실 수 없도록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3개까지 수행 제한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 제외를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사업은 기존 방식으로 하면 3개에 해당하는 게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중복의 개수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업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국제교류부 김나영 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 영역 첫 번째 파트 국제교류 분야 설명드릴 예술위원회 국제교류 부장 김나영입니다. 네. 저희 국제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최대 8개까지 세분화되어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워낙 사업이 좀 복잡다단했고 사업에 대한 신청 수요라든지 이제 유사 중복성들을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통합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제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이제 예산이 계속 이제 감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업의 방향을 이제 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파트는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했던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들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또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국제교류의 형성과 또 활성화의 키는 네트워크에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수한 프로젝트 창작과 발표 중심에서 이제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국제예술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예술인과 단체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업으로 또 국제예술 공동기금의 경우에는 양 국가 간에 형성한 네트워크를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재구조화해서 24년 사업은 이렇게 두 가지 공모 사업을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또한 사업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측면과 또 그간의 심의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성과를 심의 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예술 네트워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진출이나 교류 개념이 아니라 좀 보다 유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축과 활용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요. 구축은 리서치, 레지던시, 워크숍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식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활용은 기존에 구축했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공동 창작, 발표 등이 가능합니다. 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참신한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지정형 이제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예술인과 단체가 또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저희 예술위원회가 구축한 국제 예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구축 유형에는 총 19개 레지던시, 워크숍, 창작,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리고 활용에는 3개의 축제 참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해당 협력 기관들과 함께 공고의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좀 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해외예술지원기관과의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이클로 운영이 되는데요. 1년 차에는 파트너 국가와 이제 기관을 선정하는 준비 단계이고 2년 차는 리서치, 3년 차는 협업 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캐나다와 이제 교류 협력 사업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큰 변화는 없고요. 이제 다만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최종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뭐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기존에 이루어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업으로 또 예술적인 수월성과 양국의 관객과 예술계의 어떤 가치와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공동기금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이제 주제로 가지고 있어서 주제의 연결과 확장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간의 기관 간에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캐나다 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도움드릴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8월 11일에 공고문 초안을 이제 공개했었는데요. 이제 공개를 하고 또 라운드 테이블을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간에 주요하게 의견 주셨던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이제 문학 분야의 신규 레지던시 발굴과 참여기간 연장, 그리고 네트워크 및 성과평가의 개념, 통합 장르 심의 방식 및 심의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또 구축된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및 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요하게 주셨습니다. 이제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해외 사업에 조금 장벽을 느끼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감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작 레지던스는 좀 제한적인 기관 자체들이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해외 한국학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한국학 대학을 기반으로도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 레지던스가 신규 운영된다는 점을 안내드리고요. 그리고 의견 주셨던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든지 뭐 문학도시들과 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이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학 작가님들께서는 좀 강의라든지 이제 강연 활동들을 많이 병행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단기 프로그램을 이제 선호하시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확보하는 방향을 이제 검토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네트워크와 이제 성과평가 그리고 저희 통합 장르에 대한 뭐 심의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성과평가라고 하면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이제 워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항상 충분한 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평가를 하는 이제 심의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국제교류의 경험이 어떤 어드밴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좀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니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서 내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네트워크가 뭐 형성되었고 작품이 이루어졌고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좀 자율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정도의 이제 성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이제 개편 방향에 따라서 이제 심의 방식에 대한 이제 변화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적인 이제 프로젝트 자체의 우수성보다는 이제 국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의 유효성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전망 그리고 또 그간의 이제 성과를 두루 검토하고자 이제 통합형 심의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기관 차원에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 풀을 계속 보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베이스와 또 국제교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제 심의위원님들과 또 명확한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또 심의 시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이제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이제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국제 사업은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이제 해외 파트너와 이제 보통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뭐 파트너 혹은 플랫폼 축제와 이제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개편에 대한 좀 혼란 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줄이고 어떤 제한은 좀 두지 않는 방향에서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개념 정리 수준에서 저희가 보는 공고문을 낼 때는 좀 클리어하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구축된 네트워크와 또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기록이나 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었습니다. 저희가 국제 사업 운영하면서 이제 워낙 외부 요인이 많이 이제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예술 단체에서 이제 상호 노하우를 좀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시는 니즈들을 많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가 나갈 때 24년 1월에 성과 공유회를 열어서 좀 그런 네트워킹 자리를 이제 마련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좋은 사례들을 많이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관 차원에서 이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지원 사업을 통한 결과물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아카이빙 해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같이 안내 드립니다. 네, 저희 내년도 국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한국 예술의 네트워크가 보다 단단해지고 또 다양한 유형의 국제 사업 주체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업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기용 일자리 기획 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자리 기획 부장 김기용입니다. 예, 일자리 기획부의 사업을 간략하게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저희 일자리 기획 사업은 크게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세 개 사업을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연수단원 지원 사업,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 사업, 공인예술 전문력 지원 사업을 현장 예술 인력 지원 사업 하나로 통일을 하고요. 이 통합의 목적은 기존에는 사업이 개별 사업별로 신청 인원이 제한됐고 사업별 목적성, 즉 공급자 중심의 지원 사업이었다면 통합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 단체의 인력 수요에 기반한 지원을 하고자 사업을 통합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체가 사전에 인력 수요를 계획하고 그리고 지원 심의를 통해서 단체 인력 수요에 맞게끔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원 심의도 기존에는 사업별 개별 지원 사업별 목적성에 맞는 지원 심의 방향성으로 심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통합되다 보니까 단일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 24년도 지원 심의 방향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단체 활동 성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하는 만큼 단체에서 인력을 자유롭게 운영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단체 활동 성과가 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의 구조 개편을 좀 말씀드리면 세 개 사업이 한 개 사업으로 통합되고요. 지원 규모도 기존의 지원 신청별 인원 제한이 됐다면 24년부터는 세 개 사업이 통합되면서 단체 조건에 따라서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 인력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의 연수단원은 1회 반복 참여만 허용됐었는데 저희가 연수단원일 경우에는 2회까지 참여를 확대하고요. 다만 동일단체에서 반복 참여는 저희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좀 불가 방침을 기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3년도까지 연수단원하고 무대기술 인턴 사업이 지원 조건이 좀 상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원 규모가 통일될 필요가 있어서 연수단원과 무대기술 인턴의 지원 내용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 방식은 기존에는 각 개별 사업별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단체 활동 성과와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단체 중심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 관련돼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에 지원 심의 좀 반영하는 강화를 좀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 그 현장 업무 보고 때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년 연속 선정 단체일 경우에는 1회차 그러니까 5년 차에는 안심용 제도를 시행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사업이 통합되긴 하지만 사업의 기본적인 세팅값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사업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연수단원, 무대기술, 공인예술 전문인력 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좀 바뀌는 게 무대기술 인턴 부분이 기존에는 7개월 월 220을 지원해드렸는데 사업이 통합을 계기로 인건비 지원 기간 10개월로 늘리고요. 대신에 인건비 수준은 연수단은 동일한 인턴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추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분야 민간 및 국공립 단체 중에 전문 인력 및 그다음 신규 인력을 채용을 예정한 것이고요. 다만 고용 관련 법률 위반 단체라든가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 임금 체불 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단체 등 중대재해 단체는 저희가 발생이 돼서 이제 공표된 단체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원 예산입니다. 24년도 125억 정도 되는데요. 24년도 공모, 정기 공모를 통해서 하는 예산은 108억 원 정도 되고요. 정규직 고용 전환 장려 지급 사업이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4년도 6월 정도에 저희가 별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년도 좀 특이점이 있는데 23년도에 공연예술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중에 이계년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4년도에도 지원 결정 가부 유지할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대략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 단체들은 올해 현재 지금 이제 모니터링이 진행될 건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원 결정을 계속 유지하고 모니터링 결과 미흡하게 나오면은 지원 결정 취소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 규모입니다. 신청 단체 요건에 따라서 단체당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입니다. 여기서 단체당 그 요건은 기존에 있는 내용의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개편되면서 그 조건들 많이 바뀌게 되면 현장에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연수단원과 무대기술 인턴, 공연예술 전문 인력은 단체의 어떤 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 및 국공립 단체인데 공연장을 소유하거나 인체하는 단체만 무대기술 인턴을 지원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공연예술 전문 인력도 공연예술 단체 및 공연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술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두 직종 중에 한 분을 택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원 내용입니다. 우선 지원 연수단원하고 무대기술 인턴은 최대 연수단원 4명, 그리고 무대기술은 최대 3명, 그리고 공인예술 인력은 1명을 저희가 지원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원 내용은 연수단원하고 무대기술은 동일하게 민간은 1인 200만 원, 그리고 국공립은 1인 180만 원. 예, 여기에는 지금 자부담이 별도로 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공연예술 전문 인력은 1인당 180만 원 정도 정액 지원을 예, 할 예정입니다. 단체 조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수단원, 무대기술, 공연예술 전문 인력 각각 단체 조건으로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이제 연수단일 경우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기획경영하고 창작실현 둘 다 지네들이 지원 신청 가능하셨었는데 24년도부터에는 창작실현에 한해서만 두 명으로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예, 우선 지원 조건입니다. 지원 조건도 23년도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지원 인력의 지원 인력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료도 가입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해 드리는 거 외에 그거 말고 포함을 해서 24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셔야 하고요. 저희 지원금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 대상자는 정부, 지자체 등 다른 일자리 사업과 중보 수혜자가 되시면 안 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혹시 신청 단체분께서 장애인을 각각의 직군별 직종별로 채용을 먼저 하시겠다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 결정을 인정해드립니다. 그리고 23년도 동일하게 연수단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1대1 매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그동안 수렴했었고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연수단원 등 천령 지원 정책이 많은데 현장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 부분 저희도 되게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통합을 하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용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사업의 부분도 있고 현재 사업 일자리 기획 사업의 큰 예산이 주로 청년 쪽에 비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 또 현장의 기존의 전문 인력들 또는 이제 신규 인력들이 다시 전문 인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사업을 신규 개발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예술 기획 경영 직무 경험을 쌓는데 연수단원 제도가 많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국공립
기획경영 지원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연수단원 제도가 문화예술 쪽 청년분들의 어떤 경력 개발의 한 단계로 이미 시장에서 예,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고민되는 지점이 저희도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저희 공적 지역인 문화예술 기금은 공공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순위를 굳이 정한다면 민간하고 그다음 창적적인 우선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있었고요. 고민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10여 년간 일자리 지원을 하면서 국공립 기획경영을 계속 지원하였지만 매년 점점 축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현장 예술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24년부터는 국공립 지원은 창작 실현의 직무에 집중을 하고 저희가 계속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국공립에도 창작자 실현자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단원과 전문인력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연수단원하고 전문인력이 같이 묶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단체의 인력 수요에 기반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자리 사업은 단체 입장에서 상당히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예술가 분야의 그 이재승 예술인력 양성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인력 양성부장 이재승입니다. 네, 저희 청년예술가 24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예술가 사업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좀 오래된 사업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입니다.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기존의 아르코 영아트 프론티어 이어받아서 단순 재정 지원 외에 멘토링 등 과정 지원으로 특화된 사업이었는데요. 사업이 10여 년 이제 지속되면서 과연 이 예술가분들을 어떤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묶어두고 이렇게 멘토링하는 게 좀 과정을 지원하는 게 좀 적정한가 이런 좀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사업이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입니다. 저희가 약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 예술가분들이 예술계로 진입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사실 그 지난 5년 동안 많은 지역 예술 재단에서 문화 재단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예술위원회의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과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 육성 지원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비예술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예술인 발굴 육성 지원이 아무래도 예술계 진입하는 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에 개선한 것은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은 지속 유지를 하고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 육성 지원을 좀 더 최초 발표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진입하는 예술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발표 기회를 얻는 쪽으로 좀 특화를 시켜보려고 하고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를 청년예술가 도약 지원으로 바꿔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공간 지원 같은 간접 지원은 계속하되 좀 몰입형의 멘토링은 약간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사업을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많이 바뀌게 되는 청년예술가 도약 지원 사업은 첫 지원과 다르게 진입 후 N차를 지원하게 되고요. 물론 1회차도 포함이 되겠지만 N차를 지원하게 되고요. 아카데미는 지금 창작과 기획 분야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현 분야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지원의 그룹 지원을 좀 창작 아카데미 쪽의 개인 지원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컨설팅이나 공간 지원 같은 네트워킹 같은 아르코 영 아티스트 랩은 지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술대학과 예비 예술인과 관련된 사업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 연계 지원은 예술대학 대학원에서 교육받는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 실현 및 기획, 제작, 기술, 행정 등 다양한 현장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젝트 및 현장 실습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대학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주관이 되어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 예산은 30억 원이고 지원 규모는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입니다. 예술단체 예비 예술인 최초 발표 지원은 데뷔 발표 이력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예비 예술인에게 최초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서 성장과 확산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 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 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의 컨소시엄으로 지원 예산은 총 10억 원,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이 두 사업이 컨소시엄 형태를 띠게 되는 건 예비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이나 어느 한 단체의 단독적인 힘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컨소시엄 형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예술가 도약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에게 후속 발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서 청년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술계에 데뷔 이력이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요.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분야 발표 이력을 1회 이상 보유한 창작자, 기획자, 실현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다양한 청년 예술가의 발표 기회 지원을 위해서 개인당 최대 2회까지 제한하고자 했고요. 지원 예산은 약 27억 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고요. 지원 내용은 지원금 외에도 아르코 영 아티스트 랩을 통한 청년 예술가 대상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및 전용 공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좀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금이 대학 단체의 운영이 아닌 예비예술인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종 수혜자인 예비예술인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전문가 그룹 및 사무처 차원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고 예비예술인들에게도 직접 설문들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약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타 재단에서 대부분 시행 중인 최초 지원 사업을 넘어서 도약 지원 사업으로 좀 고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만 아카데미에서 했었던 간접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반영에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저희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의 강점인 교육 네트워킹 공간 지원 등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약 지원 관련해서 아카데미가 약간 지금 좀 폐지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명칭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재정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제외한 각종 간접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개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 저희가 각종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 사업 설명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약 지원이 저희 지금 지원 횟수를 총 2회로 많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지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회 지원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적다라는 의견 주셔서 저희가 이런 공청회나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고문 내에 N차 대비 같은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업 개편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런 용어들이 좀 모호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신청 공고문을 신청자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각종 예시와 함께 잘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예술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한성 지역협력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씩 좀 당겨서 예, 좀 이렇게 간단하게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유 부분 첫 번째 신한예술여행 사업 총괄하고 있는 지역협력부장 양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사업은 상당히 그동안 매년 개선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좀 안착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예술 단체와 또 수혜자들 입장에서 조금 가려웠던 부분들을 조금씩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하고자 하고 또 연초 보고들 또 현장 업무 보고 내용과 좀 그 연장선상에 조금 맥락이 다 있으면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아동 청소년 등 6대 유형 그 안에 각 유형별 세부 17개 유형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조금 각 유형별로 6대 유형별로 조금 그 기존에 매칭이 하고 있는 시설 외에 좀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공통적으로 기타 시설을 조금 추가를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실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좀을 도모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24개 세부 유형으로 좀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21년도부터 지금 전면 매칭형으로 지금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단체 입장에서 조금 스스로 이제 기획을 하고 발굴을 순회처를 발굴을 하는 그럼 예전에 좀 했던 방식을 조금 혼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사실 분분해서 그런 부분을 매칭형과 매칭 발굴 혼합형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 오픈 형태로 지금 개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최대 15회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좀 많은 어떤 회차를 순회할 수 있도록 좀 고정형으로 그 회차를 좀 운영을 했으나 좀 간혹 많지는 않지만 좀 단체별로 또 연간 또 이 사업이다 보니까 스케줄에 좀 어떤 조정의 유연성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14회 이내 최소 17회부터 14회까지 좀 횟수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좀 이것 부분도 좀 유연하게 좀 개선을 좀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창작 저희 창작산실 등 우수한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최대한 저희가 연계 지원하는 좀 최소한 장치로 저희가 기존에 조금 약간 직관적으로 판단했던 부분들을 약간 최소한의 가산점을 조금 부여한 형태로 일단 좀 연계 지원을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신한예술여행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걸 감상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단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128억 원 정도 지금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 횟수는 작년도에 12에서 15회로 늘렸고 단가도 300, 600에서 400, 800 최대 지원 단가도 늘렸던 부분들을 올해도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방문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개 유형에서 24개 유형으로 확장이 됐던 부분 다시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편의상 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두 번 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 실시간을 받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테이블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기타 시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많이 오픈시키다 보니까 조금 이게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해석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좀 구체성은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공모 사업이 기본적으로 한 방문처당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한 시설이 여러 회차 조금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하다. 그리고 심의의 어떤 평가완료 시스템 그리고 격오지, 농산어촌, 도서지역 등등의 지리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업 실제 부합하도록 저희가 공고문에 저희가 막연하게 어떤 오픈시키기보다는 조금 저희가 어떤 계층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지 좀 구체적 예시화해가지고 조금 레퍼런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회차 구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재 공모사업 어떤 구조에서는 좀 소화하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내년도에 또 별도로 좀 대규모로 지금 할 예정인 기획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집중형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사업은 현재 연간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사실 저희 사업을 조금 시범적으로 올해 그 심의 때 조금 심의위원분들랑 제공을 해서 조금 참고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오지 부분들은 사실 현재도 농산어촌 지역 중심 매칭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차후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좀 기획 프로그램 형태로 보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온라인 현장 의견 나왔던 의견들을 조금 핵심적인 것 말씀드리면 조금 소외 계층 중에 좀 외국인 보호소에 대한 일반 시설 포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양질의 어떤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취지에 맞게 정말 최고의 어떤 수준 높은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작품을 제공하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간 주요 이제 실버 세대들이 주요 어떤 생비자 관점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50, 60세대의 예술인 및 중장년층 관객을 대상으로 한 예술 활동 향유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일단은 뭐 외국인 보호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기타 일반 시설 충분히 명시해서 예시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특히 일반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어떤 그 취약계층 시설이나 향유자 계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예시화해가지고 어떤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 이제 최고의 아티스트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획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이제 기획사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그 공모사업 트랙에서는 약간 가산점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60 중장년층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현재도 사실 전 연령 세대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좀 디자인되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어떤 뭐 꼭 5060 세대 아니면 뭐 노인 장애인 조금 더 어떤 그 상대적으로 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특정 세대를 위한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약간 보완형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예술 사업의 홍승욱 극장 운영 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 현장 업무 보고회 때는 공연예술 부장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올해 좀 인사가 있어서 7월부터 극장 운영 부장으로 일을 하게 된 홍승욱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24년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 그 내용들이 좀 간단해서 그 부분들은 제가 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까지는 23년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의 영역은 크게 보면 창작의 과정, 발표 지원, 그 다음에 창작 협력단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들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창작의 과정은 저희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창작의 과정 분야로 신청을 하실 수 있게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창작의 발표는 현재 정책 영역 안에서 역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작 협력단 지원 사업도 23년도까지는 별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24년도에는 별도로 저희가 영역 사업화 좀 해서 현장과 좀 더 기획화된 사업들로 실제적인 사업 수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변화된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대한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사업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주요 관객으로 하고 또 독자로 하는 예술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분야는 시각,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그리고 그림책, 다원예술 등이 포함된 복합장르 분야에서 주로 창작자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품 발표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전년에 9억 정도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9.8억 정도로 좀 증액된 상황에서 각 단체별 작품별로 조금 더 지원의 규모라던가 또는 지원 대상의 건수가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그림책 발간의 경우는 1천에서 3천만 원까지 전시 유형은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그리고 공연예술과 복합장르 분야는 3천에서 7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창작 협력단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사업이 정책 이 어린이 청소년 예술을 위한 지원 사업이 정책 영역에 있는 이유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단체들이 또는 예술가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좀 줄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정책적 영역 안에서 별도의 예산 쿼터를 두어서 저희가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협력단의 역할들은 이런 다양한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을 같이 네트워킹하고 그들이 함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향후에 이 사업들이 좀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단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지원하는 사업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별도 영역 사업을 하면서 현장과 같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주신 의견이십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한 추가 가능성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점자, 묵자 그리고 뭐 수화로 노래할 수 있는 음악 비장애인을 위한 대상 사업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어린이 라면은 장애, 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작품 발표를 하는데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술 지원의 결과물을 아카이빙해서 좀 뭐 별도로 채널을 운영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아쉽게도 지금 24년도 예산 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극장의 경우들도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년도 사업안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되고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현장과 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또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 접수 시 대관 협의서, 대관 확정서 제출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지원 신청 기간하고 결과 발표 기간하고 좀 대관 공고 기간들이 좀 잘 안 맞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지원 결정을 하기 위한 사업 계획들을 심의를 하는데 그 계획과 준비에 대한 정도의 여부를 좀 판단하기 위한 기준 정도라고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극장을 대관 신청을 여기를 계획하셨는데 이후에 대관이 안 되어서 변경을 해야 될 경우들은 저희가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단체에게 우선순위로 아마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예술 지원 사업은 창작 지원 사업으로 구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고객 대상이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영역 안에 묶여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작품을 제작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인지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